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맥도날드 아마존 실적 발표 프리뷰. 피트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라스는 영원하다입니다. 자, 방금 전 여자 단체 양궁에서 올림픽 128년 역사 만에 최초로 10연패를 달성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선수 3명이 지난 올림픽이랑 싹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금메달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88년 올림픽부터 시작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선수들은 바뀌었지만 금메달은 똑같았습니다. 그 얘기가 미국 증시에 적용될 수 있겠죠. 그렇죠? 팡주도 있었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그 전부터 다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신조어가. 지금 뭐 제가 팡주랑 매그니피센트만 얘기했는데 미국 증시의 그 수많은 역사상 얼마나 많은 주인공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슈퍼스타들은 바뀌었지만 미국 증시는 항상 1등이었죠. 바로 우리나라 양궁 10연패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지금 뭐 7난장이요? 7난장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조금 못 갔더니 7난장이라고 합니다. 백설공주랑 7난장이. 그러면 7난장이가 만약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정말로 7난장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전부 7난장이처럼 다 난장이가 될까요? 다른 키다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양궁 10연패랑 미국 증시의 그런 흐름을 가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스케줄을 보겠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댈러스 연방준비제도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자, 뭐 뉴욕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각 지역마다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 그다음 ISM 그리고 S&P 전국적인 거 나오고 다 그렇죠. 제조업 지수, 심리 지수 나오죠.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오는 거는 0이고 기준이 ISM, S&P는 50이다. 그 차이만 있었죠. 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바로 달립니다. 맥도날드, 그리고 온, EQR, SBA 커뮤니케이션 실적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 날, 이번 주는 정말 달력에 빈칸이 없을 정도거든요. 자, 30일 화요일 날 봅시다. 가득 찼네요.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주택가격 지수 평생 오르고 있죠? 소비자 신뢰 지수, 그 다음에 채용공고. 자, 채용공고랑 그, 잡에 대한 거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FOMC 회의 시작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P&G, 머크, 뭐 어마어마하군요. 어벤져스인가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화이자, BP, 아 스타벅스 이거 뭐 각 업종의 대표주들 다 나오네요. 자, 7월 31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죠. ADP 고용보고서. 와, 실적 뭐 저기 지표도 다 굵직굵직한 것들만 있네요. 자, FOMC 금리 결정이 있네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기자회견까지 있고 지금 뭐 난리네요, 이번 주. 메타, 마스터카드, 퀄컴, 티모바일, 암홀딩스, 램리서치. 야, 이거 인공지능 시대의 화두들 다 있네요, 지금 또. 자, 7월달에서 이제 8월달로 넘어갑니다. 8월달로 넘어간다고 바뀌느냐. 자, 실업수당 정권에서 항상 나오고요. S&P 제조 PMI, ISM 제조. 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전국적인 단위로 또 제조업 지수가 나오죠. 자, 애플, 아마존, 아 뭡니까 이거, 도요타, 쉘, 인텔, 부킹홀딩스의 코노코필립스, 에노이저 부시 인베브, 맥주 회사. 아 대단하네요. 자, 8월 2일 금요일 날로 가겠습니다. 미국 고용 보고서에 공장 주문에 그리고 또 그들만의 왕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하도 인공지능 하지만 엑슨모빌. 예전에 사자였죠. 엑스모빌하고 쉐브론까지. 그 전날 코노코필립스가 있었죠. 정유주 3인방 다 나옵니다. 자, 이거를 실적 발표 스케줄로 보면은 칸이 없어요, 아예. 빈 칸이 없습니다. 너무 빽빽해서. 그렇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온 히어로가 60명이었다는데 정말 그 정도로 빡빡해요. 한 명당 할애할 시간이 2, 3분밖에 안 돼요. 그 러닝타임으로 따지면 60명이 히어로가 나오려면 거의 맞먹습니다. 지금 이거 무슨 빈칸이 없어요. 지금 월요일부터 정말 빽빽한데 아까 전에 쭉 나왔지만 뭐 다들 그 관심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지표도 있잖아요. 서학개미분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테슬라, 엔비디아. 그렇죠? 그다음에 뭐 AMD,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ARM, 아마존, 애플, 인텔. 자, 이런 IT주를 주로 요즘은 굉장히 사랑하시죠.
성악개미 그 뭐 성악개미가 보통 이제 매매를 하기 쉬워진 이후에 집계가 된 거라 그렇죠. 그 전에 쪽 뭐 어떻게든 어렵게 막 새벽에 증권사 직원 전화해가지고 수기로 막 프랑스 주식 사고 이럴 때는 뭐 다른 주식이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숫자 자체가 적었을 거죠. 지금 절대적인 수치가 굉장히 늘어난 상태에서 그때부터는 IT주가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IT주가 팡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IT주 말고도 너무 다양한 그렇죠. 미국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미국 주식인데 미국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 세계 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맥도날드부터 시작을 하고 뭐 PNG도 보이고요. 화이자도 보이고 화이자는 저기를 떼냈죠 또. 조에티스라고 동물용 의약품을 떼내고 저기로 가는데 백신만 해가지고 지금 그 저기를 좀 해야 돼요. 항암제 쪽을. AMD 여기 나오고요. 뭐 지금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추격전. 인텔도 앞서가고 있고 인텔 그리고 윙스탑. 요즘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서 그렇죠? 도대체 윙스탑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200개 매장을 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5개 있나요? 근데 200개 매장을 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오바 같았는데 주식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ARM 모든 회사의 모태가 되는 다 ARM 거 빌려다가 설계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램리서치 가장 어떻게 보면 상위에 램리서치 노광장비 없으면 지금 어떻게 TSMC건 삼성전자건 뭘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테바라는 뭐 이스라엘 제약사도 있어요. 그렇죠? 마스터카드도 나오고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가장 비자카드랑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 뭐 쟤는 카드사조차도 맨날 오르니까요. 자 부킹홀딩스 여행주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엑스모빌 쉐브론의 코노코필립스 아까 있었고 드래프 특히 이제 뭐 도박도 있었고 자 뭐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뭐 관심이 많겠죠. 근데 트럼프는 어딜 가나 다 그 총기협회 가서는 다 총을 무장하게 하겠다. 어? 도박협회 가서 다 코인을 해야 되는데 코인을 최고로 만들겠다 이래버리니까 다 모든 걸 다 최고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코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글로벌. 그리고 크록스도 있고요. 퀄컴도 있고. 네, 너무 남았습니다. 카바나. 카바나는 또 궁금하네요. 요즘에 어떻게 됐나. 지금 그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맨 처음 발표 나기도 하고 워렌 버핏도 맨날 빅맥 아침에 먹는다고 하죠. 좀 그 맥모닝? 맥모닝 좀 비싼 거는 그 아내가 이제 그 주식 조금 더 수익이 나면은 비싼 맥모닝 사주고요. 아니면 수익 안 난 날은 제일 싼 맥모닝 먹는다고. 맞죠? 그래서 맥도날드랑 그 다음에 뭐 워낙에 그 팡주부터 마그니피센트 세븐까지 해서 아마존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도날드부터 볼까요? 맥도날드는 바로 전분기 2023년도 1분기에 6.1 빌리언 달러가 나왔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 매출 증가했었고 순이익은 7% 증가해서 1.92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주당으로 환산하니까 2.66 빌리언 달러, 2.66 달러가 나왔네요. 플러스 9% 성장했고요. 어드저스트 이게 그 논 GAAP로 나올 때도 있고 어드저스트로 나올 때도 있는데 조정된이죠, 조정된. 그래서 조정해 줬더니 조금 더 올라갔어요. 2.70 일회성 비용 같은 거 제거하니까 2.70으로 하니까 플러스 2%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 전분기 아니 전년 동기 대비 그렇죠? 조정 순이익은 2%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 이 지금 그 또 맨날 이제 음식료나 유통업체에 나오는 거죠. 컴페일러블 세일즈 하이라이트. 비교 대상에서 지금 비교 대상 매출 매장 매출 성장률이 좀 줄어들고 있네요. 2020년도 1분기에는 11.8% 증가했거든요. 근데 지금 점점 떨어져서 1.9%밖에 증가하지 못한 게 좀 그렇죠. 그게 아쉽네요. 이 뭐 매장 매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아니 줄어든 건 아닌데 늘어났는데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 성장은 하고 있는데 매장당 매출이 막 화끈하게 이렇게 오르지를 않고 있다는 그랬죠. 여기 보니까 여기서 역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저기 했는데 주도를 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이 안 좋아 또. 이게 그쵸? 왜 미국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미국도 뭐 언론에는 전부 무슨 다 막 아니 저기 막 약탈하고 흑인들 약탈해가지고 그 문 다 닫아버렸잖아요. 이네나웃이랑 그 다 훔쳐가가지고 자물쇠 해놨다가 자물쇠도 빠루로 다 뜯어 다 가져가 버려요. 50명씩 와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비추면 이제 그게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다 점령당했다. 노숙자랑 막 그 뭐 마약이 막 쩌들어가지고 거기를 비춰보면 샌프란시스코 망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타이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제2도시가 망한다. 근데 샌프란시스코의 그 이제 이 할렘가나 슬럼 지역을 가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어느 나라나 그렇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지금. 프랑스 목걸이 도둑이 다 없어졌다며 지금. 경찰이 3만 명 투입되니까 군인까지. 경찰 3만 명 투입되는 게 언제까지 가겠어? 올림픽 끝나면 끝나겠죠. 또 목걸이 팔고 목마르떠 언덕에서 사기 치겠죠. 그렇게 한쪽을 하면은 다 망하는 것 같죠 지금. 근데 지금 미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미국이 전부 주도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모자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자 이제 첫날 나오니까요. 7월 29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에서 얼마 전이죠. 6.62 빌리언 달러가 예상되어 있고요. 2023년도 1분기에 매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6.62 빌리언 달러. 예, 뭐 매출 컨센서스는 거의 유지를 하고 있네요. 크게 뭐 맥도날드는 크게 튀진 않아요.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뭐 맥도날드가 갑자기 뭐 그 인공지능을 뭐 개발해가지고 뭐 매장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쵸? 얼마 전에 봤더니 도미노 피자를 이제 그 하늘을 날아서 배달하더라고요. 배달원이 팔에다가 그 부 뜨는 걸 그 드론이 아니고 사람이 날라서 배달하고 있어요. 그 지금 도미노 피자도 그렇고 이런 그 음식료 기업들도 다 테크 기업으로 변신되면 도미노 피자처럼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어닝을 보면은 이 $3.07 예상되고 있죠. 지난 전 분기죠. 2023년도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뭐 거의 뭐 부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빨간색이 나와서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에서 기록이 깨졌다. 어쨌든 7월 29일 날은 $3.07이니 이거를 넘어서는 거 이거를 보라. 이걸 보면은 그렇죠. 넘어서면은 서프라이즈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아마 존조입니다. 자, 2023년도 1분기. 오, 여기는 이거 사이즈가 틀리네요. 매출이 뭡니까 이거? 맥도날드랑 틀리네요. 143.3 빌리언 달러. 와, 근데 이 수치인데 이게 13%가 증가했어요. 2023년도 1분기 대비해서. 이거는 어마 이러니까 사실 빅테크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 이 서학 게임 분들도 그렇고 약간 그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 주식에서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거를 여기서 채워주니까. 그렇죠? 이거 보세요. 순이익이 10.4 빌리언 달러인데 100% 이상 증가하고 이게 표시가 안 돼요. 그냥 100% 이상 증가하는 건 100% 부등호만 표시됐어요. 100% 넘은 건 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냥. 자, 그게 못 보던 게 나왔네. 그리고 딜루이트 EPS. 이게 지금 얘는 다른 걸로 표시하고 있죠. 이게 아마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맨날 그 주식을 많이 뿌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딜루이트라는 거는 희석된 주당 순이익이거든. 희석? 남희석이 아니라 물이 많아져가지고 내 물감 색깔이 옅어지는 거예요. 옅어질 때가 왜 옅어지죠? 주식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근데 그거를 예상해서 주당 순이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CEO가 아마존 CEO가 갑자기 제프 베조스인가요? 갑자기 이 엄청난 주식을 주식이 아니었던 걸 스톡옵션 행사에서 주식으로 바꿨어요. 그럼 갑자기 주식 물이 확 많아지잖아요 수영장에. 그러면은 이게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희석한 걸 예상해가지고. 근데 그 희석한 거를 그럼 무조건 적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EPS가 낮죠. EPS가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주당 순이익인데 100주일 때보다 갑자기 300주가 더 들어가서 400주가 됐어요. 그럼 주당 순이익이 4배가 줄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4분의 1을 줄은 거잖아요. 4배가 줄는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4분의 1을 줄은 거잖아요. 맞죠? 그 딜루이트 EPS인데 그걸 해도 100%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15.3 빌리언 달러. 야, 이거 무슨 이런 성장이다 있죠? 자, 아마존 뭐 우리 그냥 신기한 거 쇼핑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대단하죠? 여기 보면은 역시 지금 노스 아메리카가 지금 60% 차지하고 있죠. 미국. 이것도 다 미국 장사입니다. 그리고 국제가 22.3% 있는데 이거 두 개 합치면 80% 정도가 쇼핑으로 벌어들이는 거고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17.5. 이게 바로 AWS라고 자꾸 나오는 그거잖아요. 이 앞에만 따가지고 AWS. 이게 그 저기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클라우드. 기업이 아마존 AWS 빌려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기업이 데이터 센터랑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기가 지금 굉장히 크고 있죠. 증가폭으로 보니까 17%로 가장 많이 증가했죠. 하지만 쇼핑 쪽도 12%, 1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 지금 그 실적에 골고루 지금
영향을 끼쳐가지고 지금 저런 엄청난 실적이 나온 겁니다. 자, 이번 분기 실적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2023년도 2분기. 저 정도면 다 서프라이즈죠. 맞죠? 그러니까 저만큼 예상했는데 또 뛰어넘은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4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고 이번에 148.68 빌리언 달러가 예상됩니다. 자, 이게 넘는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익입니다. 이게 뭐 어닝은 이게 아마존을 낮게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시장에서 아마존에 대한 눈높이는 상당히 높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높은 허들인데 그걸 뛰어넘어 버린 거죠. 우리나라 우상혁 선수처럼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높이 뛰기를. 지금 여기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번에도 지금 또 봐봐요. 지금 2023년도 2분기부터 계속 컨센서스 시장에 합의된 평균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허들을 계속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계속 뛰어넘는 거죠, 지금. 자, 1.03달러가 예상되고 있는데 8월 2일이죠, 얘는. 네. 주 후반으로 가면 이제 얘가 등장을 합니다. 자, 1.03을 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뭐 파리 올림픽이 새벽에 열려가지고 뭐 나중에 그 영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영상을 보다가 이제 다 어제 마블 팬들, 디즈니 팬들은 여기에 꽂히셨어요, 지금. 팬티를 몇 장 갈아입으셨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이게 원래 처음에 얼굴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고요. 그 둠스데이라고 이 루소 형제가 복귀를 했거든요. 지금 그 디즈니 실적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디즈니 그 밥 아이거 CEO가 복귀하면서 뭐라고 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그 회의에 나와서 그 토크쇼에 나와서 말한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밥 아이거가 나와가지고 이 지금 요즘에 그 디즈니 작가들이 옛날에 그 무슨 2차 대전 때 써먹던 그런 선전 그 양식으로 지금 자꾸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PC주의에 젖은 것 때문에 지금 다 떠난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 이거였거든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거. 근데 가면을 벗고 로다주가 나왔어요, 지금. 근데 아이언맨이 아닌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저걸 왜 얘기하냐면 아까 전에 뭐 10연패 얘기도 했지만 똑같아요. 우리 지금 매그니피센트 보고 일곱 난장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가 일곱 난장이가 된다고 한들 일곱 난장이가 될 것 같지도 않지만 그쵸? 일곱 난장이가 동시에 될 리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일곱 난장이가 그럼 극단적으로 된다. 그런다고 미국 증시가 망하겠느냐. 너무나 많은 슈퍼스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다주가 얘기한 것도 그거예요. 아이언맨이 사라져도 계속 돼요. 왜요? 슈퍼스타가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제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명언을 하면서 끝나겠습니다. 뉴 마스크, 세임 테스크.